지금은 좋아요 구독하기 누를 시간. 여행 입력자들 검색하고 좋아요도 마구마구 눌러주세요. 낮에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이곳이 밤이 되면 화려한 야시장으로 변신해요. 여기서 기념품 만사는 진짜 고예요. 저희가 컨딩 야시장에서 먹은 음식은 총 7가지. 본격 먹방 스타트! 첫 번째, 새우소금구이. 이 한자가 새우소금구이란 뜻이에요. 크고 싱싱한 새우로 가득 찬 수조. 주문 즉시 싱싱한 새우를 잡아 조리해요. 소금을 팍팍 뿌려 오븐으로. 와, 맛있겠다. 짜잔. 새우 머리부터 찹찹. 엄청 고파요. 완전 맛있었어요. 알이 엄청 많았네요. 지금 보이는 이게 모두 알이에요. 새우구이 200% 맛있게 먹는 방법,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첫 번째로 와사비와 간장을 섞어주세요. 이 특이한 소스의 정체는 뭐죠? 대만 현지식으로 된장에 식초를 섞은 거예요. 이렇게 소스에 콕콕 찍어드세요. 두 번째, 흑설탕 밀크티. 앞에 보이는 이것이 흑설탕 버블이에요. 버블을 흑설탕에 부려 달게 만든 거랍니다. 세 번째, 오리묵 튀김. 오리의 부속물을 간장에 조리한 다음 건조시킨 음식이에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싹둑. 기름에 바삭하게 한 번 더 튀겨주세요. 처음 먹어본 음식이라 소중이 심각하죠? 드디어 완성! 쏙 발라 먹으면 돼요. 매콤한 양념가루도 뿌려져 있어서 맥주 안주로 딱인 거 있죠? 목인데도 살이 이렇게나 많아요. 네 번째, 취두부 튀김. 야시장의 강한 냄새는 취두부 조림 때문이랍니다. 초급자는 튀김을 드세요. 주문 즉시 튀겨지는 취두부. 두부와 유부의 중간 식감으로 맛있어요. 곁들여 나오는 야채와 꼭 같이 드세요. 취두부와 야채의 조합 진리. 사람들로 더 북적이기 시작한 컨딩 야시장. 다섯 번째, 고구마 볼.
아 진짜 떨었다. 정말 쫄깃쫄깃했어요. 닭달도 넣었네. 닭달도 맛있어. 여섯 번째, 대마식 소시지. 이게 바로 대마식 소시지예요. 마지막 음식을 먹으러 가볼까요? 일곱 번째, 마늘치킨. 치킨, 마늘, 파 모두 함께 먹어야 맛있어요. 딱 콜팝에 있는 치킨 맛이었어요. 컨딩 야시장 음식 가격 총정리. 새우 소금구이, 버블티, 오리목튀김, 취두부튀김, 고구마볼, 대만식 소시지, 마늘치킨. 총 800달러로 약 3만원 정도 썼네요.